오늘 예배는 이막동 나나도 참석했습니까? 네. 도도도요. 찬양 부릅시다. 네. 나나가 제일 편하게 됐네, 예배. 도도 아니면? 괜찮아, 나나. 얜 도도. 여기도 있어, 나나. 도도. 거기 들어오네, 마지막 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했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물로 홍수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홍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발견한 홍수가, 자격증 홍수, 그 다음에 교회 홍수,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찍어내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를 찍어내고, 중직자 홍수 시대, 그것도 물론 홍수이지만 또 어떤 홍수냐면은 그 성령을 물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지? 근데 이 성령에 빠져 죽는 거야. 이 성령을 그 신천지는 이만희 성한테 준 성령은 보혜사 성령, 특대 성령이고, 응? 또 일반 사람들한테 준 성령은 요에서의 예언했던 그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에 뭐 임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이 성령을 잘못 이해해서 그 성령에 다 빠져 죽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성령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183페이지. 183. 183.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82장 하나 더 부를 텐데, 182장? 부르기 전에 우리 기도를 자원해 주실 분 누가 기도할까요? 응? 기도하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없으시군요?
근데 막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기도하고 싶습니까? 혜진이가 기도하고 싶은 줄 알고 혜진이하고 정원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지난번에 오빠 혼냈잖아. 혜진이와 정원이가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줘야 되나? 우리 민이 사진을 찍어주고. 찬송하고 왔는데. 찬송하고. 우리가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 이 밤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잘 지내다가 주말이 돼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처음에 예배의 주말에 시작한 게 작년 5월부터였는데 그때도 물론 기쁜 마음으로 왔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조금 자라서 정말 이 예배가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즐겁습니다. 주님, 정말 제자는 지속하고 첫 은혜 잊지 않고 늘 청지기 관해서 기도하듯이 이 마음 잊지 않도록 기록하는 데 정말 힘쓰고 매일매일 개인 예배든 함께하는 예배든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저녁까지 쉬다가 이렇게 와서 영이 지칠 때쯤 되면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처음 만났던 그 첫 은혜, 첫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도록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유리나 10가지 신앙 발표한 책자 있어? 카메라 주세요. 네. 여기 없어? 이제 한번 찾아.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한번 찾아. 세 번째. 노아 방주와 홍수 심판. 왜? 세 번째인데. 왜? 내가 집에 있었으면 놀랬어. 왜? 제 재채기 소리에. 파일 없다. 뭐 파일은 있을 거 아니야? 컴퓨터에 있지. 책자가? 내가 다시는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물과 불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이 물은 뭐고 이 불은 뭔지. 그치? 그치. 이 물은 성령을, 성경은 물로 표현하잖아. 그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내게 주겠다. 뭐 발목까지 차고. 그 성전에서 흐르는,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허리에 차고 넘쳐서 이제 그 발목이나 이 무릎에 차고 넘쳤을 땐 내가 그 성령을 거스릴 수 있는데 그게 차고 넘치면 이제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내가 거스릴 수 있어. 반대 방향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갈 수 있지만 그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다가 보면 그게 차고 넘치다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게 이 물인데 그래서 물 세례를 주신 이유가 이 성령 세례의 예표였지, 그지?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는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새롭게 나왔는데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지? 그리고 반드시 그 물을 이기고 나와야 돼. 그 물 속에 빠져 죽으면 안 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죽고 있냐면 이 성령의 물에 빠져 죽고 있네. 이 성령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 성령을 은사의 개념으로 그냥 뭐 난 방언 은사 받았다, 난 예언 은사 받았다 하면서 은사를 계속 받으려고 산기도를 쫓아다니고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 성령을 잘못 알아서 특대 성령과 보혜사 성령과 일반 성령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천지. 그치.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 그, 보자. 제일 첫 번째,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지, 그치? 무슨 시대? 성부, 성부, 성자 시대. 그 다음에 성자 시대. 성령 시대. 대본 없으면 그냥 나와. 성부. 자, 성부 시대는 어디냐면은 구약이야, 구약. 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던 시대. 그지? 그런데 성부시대의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시대의 그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세워서 누구를 얘기를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메시아. 자, 그림자 언약으로 여러 가지 것을 예표를 해서 예수가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 시대. 그래서 성부 시대도 누가 주인공? 예수. 구약도 주인공은 예수야. 예수가 오실 거다. 이 언약이고, 그 다음에 성자 시대. 성자 시대는 사복음서 시대지. 그치? 사복음서 시대에 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그야.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인데, 구약에 약속하신 그 예수가 왔는데, 그게 난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거야. 그래서 사복음서의 주인공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설명한. 그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이분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해. 왜 유익하지? 가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실 거야. 그 성령은 별명이 보혜사야. 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다른 말로 선지자의 영, 진리의 성령, 제사장의 영,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보호해?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왕인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왕 중의 왕. 그치? 왕적. 부활해서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보호하는 왕이다.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왕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이야. 보혜사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똑같은 말이지. 그치?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해. 왜 가는 게 유익하냐면 부활해서 이 땅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있으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이 가시는 데마다 우리가 따라가야 돼. 돈 많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 어디로든지 갈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영어로 너희들 각자에게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너희들 각자에게 임할 거야. 이제 그래서 구약에도 사람을 세워놨더니 거짓 선지자, 악한 왕,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변질해버지. 그래서 사람은 아니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영으로 이제 올 텐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이 거기에 치심치 말라. 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영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욱 순종하면 더욱 그리스도의 영이 더욱더 나타나는 것이고 그 순종을 내가 안 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희미한 것이고. 그치? 그래서 성령시대는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순복음교회나 특히 그런 데서 이게 성령 은사를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제는 성령시대야.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성령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방언은사, 예언은사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성령시대는 성령은사가 아니야. 그치? 성령하고 성령의 은사는 다르지. 네. 네. 성령의 은사. 어떻게 다르냐면 그야말로 글씨 그대로 다르지. 성령은 성령 그대로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성령이 주는 선물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 자신의 영. 하나님 자신. 그래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야.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는 신부가 된 성도. 이 성도에게 1대1로 만나주시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영인데 신랑의 영인데 그 신랑이 선물을 줄 수 있지. 결혼하기 전에. 그치? 데이트할 때. 너랑 나랑 살면 내가 이런 거 줄 수 있어. 실반지도 줄 수 있고
로즈도 줄 수 있고 선물을 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헤어질 때 어떻게 그 선물 다 정리하지. 요즘에 아이들. 그치? 버리든지 어. 돌려주든지. 버리든지 돌려주든지. 야, 선물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 다 정리를 하던데. 마찬가지로 이 은사는 소멸될 수 있어. 은사는. 내가 받았다가 방언은서 받았다가 방언은서 날아갈 수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성령은 한번 들어오면 날아가지 않아. 그치? 어, 성령 내주. 내주해서 이 성령은 뭐냐면 은사의 본산지란 말이야.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본산지라서 내가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신랑과 결혼했다는 걸 뜻하는 건데 그렇지. 신랑과 결혼하면 신랑의 거 모두 다 누구 거? 내 거. 내 거잖아. 신부의 거잖아. 혼인신고가 그래서 된 거지. 정말 그것이 필요할 때 그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은사는. 내가 지금 당장 이게 없더라도 그게 필요한 그 시점에 이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도 저런 능력도 다 주실 수 있는 거. 어, 그게 저기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성령을 잘못 오해해서 성령에 다 빠져 죽는 것 같아. 이 물에 다 빠져 죽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심판이 응. 시작된 거네. 어, 지금 정말 이 물 속에 다 빠져 죽는 거지. 그래서 그래. 그 신천지 이만희는 이 보혜사 성령, 자기가 네, 성령이고 그 자기가 특대 성령인데 또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자, 죽음을 이겨야 되거든. 그렇지. 사망권세를. 사망권세를 이겨야 되거든. 부활해야지. 그래서 반드시 사망권세를 이긴다는 말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벌떡. 어. 근데 걔는 안 죽는데. 이만희는 안 죽는데. 어. 그러면 예수보다 자기가 크다는 얘긴가? 언니 걔가 어른이야. 어, 예수보다 더 크다고 그랬잖아. 그게 예수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예수님 위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거기 다 빠져 있네. 물 속에 다 빠진 거야 지금. 독생자를 모르는 거야. 바보야. 그러니까 그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살아서 나와야 되는데 떠야 되는데 그 물에 떠야 되는데 뜨지 못하고 가라앉은 사람들. 이 성경을 은사 정도로 알고 은사를 막 찾아서 삼기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신비주의. 그지? 응.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뭐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게 열매는 누가? 화인, 어 자양충 온절. 열매는 누가 맺는 거지? 열매는 누가 맺는 거지? 나무가 맺는 거. 우린 누구지? 가지. 가지. 나무는 누구라 그랬어? 예수님. 예수야. 이 예수에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거야. 자동.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역사. 근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뭐 자비와 양성과 뭐 이런 거라고 얘기 절제와 이런 거 얘기하니까 중성과. 내가 절제해야 돼. 내가 또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인내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수행이지, 수행. 어, 열심. 그거는 자기 열심이지. 그렇지. 자기가 열심히 그건 종교란 말이야. 부처야,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종교고 부처였지. 종교고 내가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 네. 붙어 있기만 했는데 임마누엘 성령인도 기도응답이 되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어, 내가 시기하고 사람 미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날마다 기도응답을 받은 이삭을 봐봐봐. 응답받는 비밀이 있으니까 뺏기잖아 우물을. 맞아. 그냥 어. 줘버리지. 줘버리잖아. 왜냐면 또 난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왜 내 거 뺏어가 가 그러고 화를 내지 않거든. 그 얘가 인격이 좋았나? 아니요.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응답받는 비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니까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야. 아멘.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그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달라. 겉으로 볼 때는 아, 이 사람 진짜 인내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겉으로 본 모양으로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나의 의로 하는 거는 나중에 발톱이 딱 드러난다고. 맞아. 어, 진하게 딱 감추고 있다가 이게 나의 의가 딱 드러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몰라주네.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한 거야 이게. 맞아. 어,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거는 누가 안 알아줘도 아멘.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그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야 이게. 근데 이 성령의 물에 지금 다 빠져 죽고 있구나. 정말 홍수 심판이구나.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진짜 이 홍수에 다 빠져 죽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붓는다 그래. 직분을 주면서
교회 안에서 장로를 주면서 그 다음에 권사 직분을 주면서 중직자를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름 붓는다 그래. 자, 기름 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잖아. 네. 그리스도라면 진짜 우리의 직분이 그리스도거든. 그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실제 현장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 제사장의 사명을 실제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제사장의 사명을 실제로 감당해야 되고 왕적인 사명을 실제로 감당을 해야 돼. 근데 직분을 주는데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서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나 목사인데 목사가 말하면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엉뚱한 성령의 물에 다 빠져 죽는 거야. 자기가 잘못 해석해서. 그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성령 시대의 주인공, 성령 입은 자들, 성령 입은 자들이 성령을 얘기했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성령 입은 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설명했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풀어서 설명했더라. 계속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내가 성령을 입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하는 자는 성령 자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예수를 얘기해야 되나? 예수를 얘기해야지. 예수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해. 그러면 그게 틀린 거지. 응, 그게 잘못된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성령의 물에 이게 다 빠져 죽고 있구나.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응,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지. 응. 맞아. 다 빠져 죽고 있구나. 지금 정말로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은 그런 시대구나.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랬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떡을 떼어줄 자가 누구냐? 응? 예수라는 떡을 떼어줘야 돼, 우리가. 그치? 네. 그런데 이만희가 말하는 그 말, 계시록의 말만 뭐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틀린 말이지. 이만희가 2년 안에 죽을 것 같습니다. 죽든지 안 죽든지 그건 상관없고 사단이 제가 2년 정도 되면 저걸 어머니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워지는 시간표가 거기 중요해. 아, 우리가 세워지는 시간이 제가 이제 세워지는 시간표가 거기가 죽을 시간인 것 같아요. 일부러 살려놓는 것 같아. 그쪽으로 계속. 왜냐면 사단이 그 힘을 주잖아. 사단이 힘을 주잖아. 그러니까는 그 고대의 용사여 명성 있는 자로 자꾸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쫓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한 번에 망하는 거지. 그렇지. 한 번에. 내가 따라가는데 네. 그 사람들 이제 완전히 이제 멘붕 빠지겠지. 네. 이만희가 죽으면. 이만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 거잖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야. 안성호. 아니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아니 지금 와이프 말고 남편이 살아 있을 때. 맞아 남자요. 언제 아니 그냥 언제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 온다고 날짜가 지났어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로 돌아올 줄 알았거든. 근데 다시 와. 정결자 여자가 다시 잡아. 그제, 하나님의 어머니야 그 사람. 그 열두 집 다. 멘붕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한 거지. 응? 어떻게? 그 왜 그 날짜 정해놓고 부활하는 다미성교회 거기서 바로 그게 시간 딱 됐는데 똑딱 됐는데 안 되니까 그것만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 성경책 막 그 앞에서 교주 앞에서 찢으면서 막 던지고 엿먹어라 새끼 하면서 막 던지고 가족들이 막 와가지고 없어졌어? 그 종교가? 난리를 쳤어. 아직도 있어요. 없어졌는데 아직도 있어. 다미성교회가? 다미성교회가 또 남은 애들끼리 또 했겠지.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시간표를 이제 또 자꾸 뭐 이렇게 종말의 시간표를 또 시간을 바꿔갖고 하고 이제 그때 한번 해서 이제 틀렸잖아. 맨날 며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얘기를 안 하면서 뭐가 준비돼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날짜를 이제 안 정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신천지에서 강사 같은 14만 4천을 말하는 신천지도 마찬가지. 그리고 신천지도 열두 지파 그지? 열두 지파를 얘기하고 있잖아 마지막에. 네. 그리고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세우고 나갔고 근데 그 열두 지파를 자신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열두 지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이렇게 그 전도 조직이 세워지고 이렇게 가족이 세워져서
전하고 전하고 하면 그게 한 지파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되고, 또 다른 맞아요. 곳에서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한 지파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열두 지파를 열두 지파가 됐든 뭐 70인이 됐든 7천 명이 됐든, 맞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건데 신천지에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열두 지파를 딱 세워놓고 이 안에만 있고 여기서 구원이 몇 명 열세 지파 되면 큰일 나네. 그러니까 제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님 제 아니 예수님 제자는 12명이지만 박정희 제자는 30명이 될 수도 있고 박미성이 제자는 7,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여기서 나가서 그것도 자기네는 자기네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 신천지 자기는 신천지인이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만희 사람 이만희인 거야. 이만희 이만희 맞은 거야. 이만희 맞은 거지. 가방주가 먼저 했냐? 나 진짜 이만희. 아 나 너무 싫어. 그게 666이야. 모자라는 숫자. 어떡해. 이만희 인마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개념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동기로 성경을 읽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이만희에게도 어떤 말씀들을 열어 주셨을 거야. 목사님들에게도 이 영적인 것을 열어 주셨을 거야. 근데 열어 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여호와다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걸 내 아들로 착각을 했단 말이야. 그렇듯이 지금 내가 아닌가? 그 계시록에 보면 두 중인 내가 아닌가? 두 중인 내가 아닌가? 그리고 그 세 혜진이 뭐 생각나? 왜? 예수를 인태할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은혜 받으면 내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 착각들을 지금 하고 있어. 깨몽을 해야 되는데 깨몽하지 못하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 진짜 해석이 되게 중요한.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단 한 분 오셨기 때문에 독생자야.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라서 독생자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는 단 한 번 오실 거야라고 해서 독생자인데 다시 육신으로 오면 육신으로 온 사람 또 이만희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만희 하는데 이만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희를 딱 세워서 자 사람 쫓아가고 사람을 우상 삼고 사람을 교주 삼는 그 모습이 어때? 니네들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잖아. 우리 목사님. 네.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 이게 틀렸다는 거야. 니네들 모습이 저 모습이야. 그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손가락을 저쪽으로 돌릴 게 아니라 우리도 언니가 말씀을 전하니까 야, 뭐 언니 말씀대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엘리사가 따랐는데 막 종처럼 따랐다고 해가지고 아 그는 뭐 종이었다 이렇게 적어놔서 성경에 그 사람의 말이거든 진짜로. 근데 우리가 새신자가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안경이 없이 그 성경을 읽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이런 모든 말씀도 목사님을 잘 섬기고 따라야 되겠다 종처럼 따라야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엘리사가 종처럼 그렇게 했어. 한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 속에 있는 내가 그 김성호 목사님을 만나서 간 쓸 게 다 떼놓고 저 안에 있는 거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사야 그 엘리사가 따랐단 말이야. 따르니까 정말 갑절의 은사를 주셨잖아. 정말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기적을 이룬 거에 딱 두 배를 엘리사가 기적을 잃었거든. 갑절을 기적을 잃었거든.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 예수님.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엘리사는 엘리야는 길 닦는 자. 길을 닦아놓으니까 뭐지? 7천 제자가 아니라 막 기적과 신비 이런 걸로 문 열어놓고 그지? 450명 누구지? 그 선지자들 발 선지자 제사하면서 막 이제 그 제사로 싸우잖아.
불 내려달라고. 근데 막 칼복 자살을 하면서 해도 450명한테는 그 불이 안 임하잖아. 바알 귀신한테는 불이 안 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니까 불이 임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거는 뭐지? 그 기적을 이뤘는데 그 기적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너희 하나님이 이세벨한테 쫓기잖아. 이세벨한테 쫓기잖아. 혼자서 혼자서 영적 싸움을 하고 하면 타겟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그 뒤에 나온 엘리사. 엘리사는 뭐 했지? 선지 학교를 세웠어. 제자를 세웠단 말이야. 제자를 세웠단 말이야. 그또 이제 선지 학교를 세웠는데 하나님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선지 학교에 다 모여 있었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걸 신학교 세우라는 그게 아니야.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예수님처럼 제자 사역을 하면 돼. 하나님 누린 사람. 네. 그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성령의 물에 다 빠져 죽는구나. 지금 벌써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어졌구나 하는 맞아요. 것들이 현장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언약? 생명 언약. 자, 생명 언약. 그 다음에 무슨 언약? 행위 언약. 사명. 그 다음에 사명 언약. 생명 언약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생명이다. 그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우리 인간에게 뭐하게 하시려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다스림. 동물들에게 줬던 건 생육, 번성, 충만, 똑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준 건 정복, 다스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를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걸 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약속이 뭐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우리가 행해야 될 한 가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 청지기인데 주인인지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를 볼 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 나도 똑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형상을 줬다는 거 그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정복 다스림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에게 이걸 맡겼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요거를 기억하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지? 자, 창세기 6장의 생명 언약, 행위 언약, 사명 언약이 뭐지? 창세기 6장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랑 결혼해야 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딸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 언약 결혼을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생육 번성 충만을 해야 돼. 자, 만약에 그냥 생육 번성 충만만 목적이었다면 생육 번성 얼마나 했어? 근데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잖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 맞아.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뭐 불량품의 생육 번성 충만이란 말이야. 네. 모자라는 숫자. 네. 그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숫자. 그런데 정복과 다스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언약 결혼을 해서 형상을 낳고 한 거. 이 언약,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낳는 거야. 그리스도 교인을 낳는 게 아니라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세례 교인을 낳고 그 다음에 무슨 장로교 교인을 낳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인 사명.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계속 낳고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선택.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하나님이 주인 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행위 연약 들어갈 거예요. 네. 행위 연약. 자. 시작하진 않겠습니다. 응? 여기 뭘? 들어가려고 지금. 그치, 여기 들어가려고.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행위 연약. 맞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행위 연약. 뭐? 행위. 어, 어. 왜 이렇게 소 깜짝 놀래? 기운이 나라고. 기운 있는 거 아니지? 저분 저도 놀랐어? 기운으로 가셨습니다. 네. 집중 안 하니까. 물론 나 집중 안 하게 하지 마. 네. 그래서 언약적인 결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길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행위적인 언약.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인도 하나님이 주인 된 상태. 우린 청직이잖아. 그지? 네.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성령인도 하나님이 주인 된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이게 질서고 행위 언약은 질서에 해당하고 그지? 그 다음에 생명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에 해당하고 이게 무질서 그 다음에 또 뭐지? 질서 무질서 무책임 무책임 책임 무질서? 하나님의 계획된 그 결혼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시는 그런 보장이 있는 선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계획, 무계획 그지?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선택하고 무질서 그렇게 되어지면 무책임한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 그게 창세기 6장에 그 홍수 심판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었지 그지? 자.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원리. 천국에 결혼 제도가 없어. 남녀도 없어. 그지? 우린 다 형제 자매야. 그런데 이 땅에 결혼 제도를 주시고 남녀를 창조했어. 왜 그렇게 창조했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리기 위해서. 그지?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원리. 우리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사람. 아, 쭉쭉빵빵해.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야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지? 아, 저 사람은 학력이 좀 덜하네. 아, 좀 학력이 높아야 되는데 유학은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기준으로 그리고 나는 선택권이 없어. 부모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렇게 결혼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까지 결혼을 하는 모든 결혼의 기준이 내 기준에 맞게. 왜냐면 나하고 같이 살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결혼을 몰랐단 말이야, 우리가. 그지? 누구나 다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하는데 내 마음에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결혼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일을 할 사람을 계속해서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부터 생명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만남, 내 짝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짝. 그래서 내가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끌어오실 때 일부 일처. 자, 그리고 내가 준비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로 그 짝을 아담이 정말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름 짓는 일을 시켰더니 그 혼자서 이름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잠들게 하사 안식을 주셨거든. 안식을 주시고 나서 그 갈비뼈에서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시지. 그래서 아담과 가슴이 통하는 그 하와를 누가 끌어오신다?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그 만남을 해야 돼.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태초에 이들의 부모는 누구였을까? 하나님이셨잖아, 그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을 떠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것도 알고 계셨어.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 우린 예수 없이 안 되는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담 사는 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인데, 그래서 그 남자가 하나님을 떠나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자인 하와를 여자인 우리 교회를 만나러 오시지. 그지?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정말로 신랑과 신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지? 이것저것 가리면 사실적인 진짜 만남이 아니지. 우리가 진짜 육적인 부부도 사랑하는 사람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잖아.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끌어오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옆에 있는 남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짝이 맞구나.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이 주신 짝이 맞구나.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이 되어지지. 그치? 자, 그래서 홍수 심판에 누구만 남았냐면 노아 식구 8명만 남았거든. 만약에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을 원하셨다면 얘네들 쓸어버리면 안 돼. 그지? 그런데 그 생육 번성을 원하신 게 아니라 어떤 생육 번성이냐면 그냥 그 뭐지? 원본. 불량품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지 않은 그들이 육이 되었다라 그러잖아. 육의 번성은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의 번성.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 기도 응답을 너무나도 쉽게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잘 되어지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생육 번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 그래서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전도를 놓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나와오라 그러거든. 애라도 나라. 그래야지 숫자가 번성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지금 창세기 6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그냥 무조건 아기를 낳아서 교회를 채우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다산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다.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전도 못할 거면 애를 많이 낳아오세요. 맞아. 그리고 이부터 많이 낳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 이 인구가 국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아기를 안 나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출산 장려금을 줘. 출산 장려금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뒤는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데 있어서 뭐 물질도 물론이지만 이 엄마 아빠가 제대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없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야. 키우다 버리고. 키우다가 뭐 입양 보내고 뭐 이혼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낳는 거를 장려하니까 사람들은 그 앞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또 아기를 낳더라고. 그게 너무나도 미련한 거잖아. 그게 바로 무책임이야. 사단이 하는 짓은 무책임이야. 무질서고. 돈이 생기면 친구들이 다시 사회 좋아질까 돈이 생기면. 그렇지, 그렇지. 자기들을 위해서. 맞아요. 다 자기들을 위한 거지. 그치? 그래서 수백 명의 숫자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야. 타락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소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다 떨구고 맞아. 내가 온 것은
내가 영적인 얘기하러 왔지 너희들이 육의 배를 배불러 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왔다가 다 떠났다 그랬잖아. 열둘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놈도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은혜 입은 사람을 배필로 선택을 해야 돼. 자, 은혜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은혜가 아니야. 그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지? 복음이 생명처럼 발견된 자야. 그치. 복음이 생명처럼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생명을 거는 사람. 그지? 그 다음에 정말 그 일 때문에 망해가는데, 그 일 때문에 망해가는데 그 방주 짓느라고 진짜 실질적인 일을 못하잖아.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는 자기 가족 지을 가족만 들어갈 방주를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온 그 뭐지 그 지구상에 짝짝이 쌍쌍이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올 만큼의 큰 방주를 지으라 그랬잖아. 그지? 그거 짓느라고 그게 이제 희생이지. 제사장 십자가 희생이지. 그랬더니 나중에 모두가 다 빠져 죽을 때 증인이 되어지잖아. 그게 왕적인 증거잖아. 그래서 의인이었더라.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증인된 완전한 자였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복음이 생명처럼 발견된 자, 그리고 예수 생명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져야 함을 아는 자. 아, 우리 가족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우리 가족 이제 하나님을 누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 말씀 안에 들어오고 우리끼리 예배 드린가 됐어. 여기서부터 이제 변질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지? 땅끝까지 이 언약은 전달되어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를 알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냐면 룻과 같은 사람인데 이 룻은 이방 여자였지 그지? 룻기서 모함 여자였는데 자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 잠시만요. 1장 16절 18절 1장 룻기 룻기 1장 16에서 18 찾았습니까? 네. 자, 찾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라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렇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라고? 떡집. 떡집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인데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떠나면 안 돼. 망해도 우리가 예배를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그런데 이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이 그 엘리멜렉 가족들이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곡식이 있는 땅, 먹고 사는 쪽으로 움직였어. 내 먹고 사는 중심으로 움직여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지. 그러니까 거기서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둘 다 죽어. 자기 남편과 아들 말론 기륜이 다 그 모압 땅에서 죽었단 말이야. 그 정도로 나오미는 언약이 희미했던 거야. 그 아버지도 언약이 희미했고. 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된 성령인도 잘 못 받은 거잖아. 예배 실패하고 갔던 그 발걸음은 모압으로 갔던 그 발걸음은 잘못된 발걸음이었지.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모압 복음화를 하나님은 또 걷어내시지. 그지? 나는 잘못 인도 받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는데 어떤 만남을 주셨냐면 룻과 그 오르바라는 그 두 자부의 만남을 주시잖아. 네. 근데 이 그 나오미도 언약이 희미해가지고 야
아들들도 다 죽어가지고 내가 또 다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나면 그래서 애들하고 언제 짝이 되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 모압답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미는 알았어요 어머니 하고 헤어져서 오르바 오르바는 떠났는데 누구지? 나오미 안 가지 나오미? 루시 안 가지 루시 안 가지 루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집 사범이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이 거하는 곳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죽음 이외에 어머님과 헤어지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뭘 붙잡았냐면 어머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어머님한테서 그 하나님 누리는 걸 얘는 본 거야 누리는 걸 보지 않았어 어? 왜냐면 못 누렸잖아 이 사람이 아니 거기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늦게나마 했지만 그 언약을 이 사람들은 희미했지만 이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은 이걸 생명처럼 이 이방 여자가 생명처럼 이걸 발견을 한 거야. 그렇지. 더 준 거지. 그렇지. 근데 어머니 따라가 봤자 진짜 아무것도 없어. 돈도 하나도 없고. 아니 나오미의 고백이 그러잖아. 만약에 이 나오미가 이 언약이 있으면 너희들 남편 없어도 나 따라와. 이렇게 해야 됐단 말이야. 그렇지. 맞네. 맞잖아. 맞아. 근데 니네들 가라 그러잖아 이 병신 같은 게 그건 나도 버렸다 그랬었어 나오미 그래 그리고 그래서 쓴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나오미는 좋은 이름이 아니야 하지만 나오미 나오미 원래 이름이 자기를 말하라 불러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쓴물이다 그때는 이제 자기 부인이 된 거야 희미했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희미했는데 가서는 이제 가서 저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끝까지 희미했는데 누가 제대로 붙잡았냐면 루시 제대로 붙잡은 거야. 근데 루시 이 언약을. 너무 진짜 언니 이방 여잔데도 생각해봐 따라가 봐봐. 그냥 아무것도 평생 없잖아. 어머니 수발하면서 자기가 죽도록 곡식 주셔서 어머니 봉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됐던 거야. 그치 언니. 보아싸 만나기 전에 말이야. 그치. 하루 종일 그 낯가리 주우러 다녔잖아. 그렇지. 근데 정말 그런 성령인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망해도 이 생명만큼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고 가졌는데 보아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그렇죠. 보아스 눈에 띄게 만들고 그 남자를 만나게 만들어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실했잖아 예표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지 그지 창세기 8장 창세기 38장 38장이에요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자 거기서 하는 거야? 아, 먹으면서 하는 거야? 그래? 어떻게든 딴짓하려고 일하고 싶대 38, 1절에서 30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의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로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빛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장터에 있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러 얼굴을 가리고 몸을 일수하고 딤나 길 곁에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함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니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까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서 불사하라.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이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식을 가져다가 그 손에 대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은 잘못됐다 그래서 왜냐면은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좀 쪽팔리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 이야기는 건너뛰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말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장이지. 창세기 38장이 그지? 네. 자, 여기서 예수가 오니까 예보에서 다말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족보에 이 다말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잘 봐봐. 봐봐봐.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세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 야곱을 통해서 흘러. 자,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바뀌어 이스라엘로. 자,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지? 12명. 12명의 아들을 낳아. 딸 하나요. 그 다음에 딸 딤나.
디나인가? 디나예요. 디나는 이 동네 아, 이름이고 그치, 지금 자말. 자,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언약은 원래 어디로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 왜냐면 예수가 우리의 장자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장자를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무슨 법이 있었냐면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 계대. 이 계대법은 뭐냐면 이제 형사 취수. 형이 장자가 아내와 결혼을 했어. 근데 이 형이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동생이 둘째 동생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자기가 아내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수하고 같이 우리나라도 있어. 결혼을 해. 그럼 만약에 동생이 이미 결혼한 상태면 언니 우리나라도 있었어? 아주 옛날에. 모르겠어. 아니지. 장자가 저기하면 둘째가 이미 결혼한 애를 낳아서 부인을 아니 하나를 아니고 그렇게 됐겠지. 하는 게 아니라 둘째가 자기 아내랑 아기를 낳아서 난 그 아이를 형한테 주는 거지. 형의 호적에 올리는 거지. 그렇지. 이 사람이랑 자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게 아니야. 계대법은 아니고 우리나라. 계대법은 아니야. 우리나라는 형한테 줄수 말이야. 자기 아내랑 자기와 자기 아내랑 이렇게 함께해서 아이가 낳잖아. 그러면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하는 게 아니라 형의 아이로 해서 장자의 명분을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 제사의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야. 내내 도련님이 결혼해서 애가 셋이면 거기서 아들을 하나 너한테 줘서 그냥 양자로만 올리는 거야. 그래. 무척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적이고 이 계대법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전하는 형이 거. 형이 이 아내와 결혼을 해갖고 여자만 낳고 아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죽었어. 죽으면 형이 죽고 이렇게 하면은 둘째가 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는 거야. 그 형의 족보를 잇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계대법인데 그래서 이 계대법을 다른 말로 형사 취수 취수제도. 우리나라도 죽인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렇게 해서 형사 취수 제도야.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유다. 네 번째.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야. 네. 뭘? 응? 맞아요. 왜? 수업 시간 떠들지 마. 너 네 번째라고 대답했어요. 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불신 결혼을 하지, 그지? 네. 여기서 그, 예, 예. 그 뭐, 수아. 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저기잖아. 이방 여인이잖아. 네, 맞아요. 그럼.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 두 번째 아들이 오난? 오난. 네. 셀라. 셋째가. 세 번째 아들이 셀라. 셀라. 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죽였더라. 그래서, 이 엘이 이방 여인이랑 또 결혼을 해. 그게 누구냐면 다말이었어. 큰아들이지.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가족이 완전히 언약을 다 놓쳐버린 그런 현장이야.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던 현장인데 여기에서 이 엘이 죽고 이제 다말만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둘째인 이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돼. 그리고 이 아이가 엘의 자손이 돼야 돼. 내 자손이 아니라 엘의 자손이 돼야 돼. 근데 이 오난이 그게 기분이 나빴어. 당연히 나빴어. 그래서 장자로 들어갔다가 사정을 어디다 했냐면 땅에다 했어. 땅에 설정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했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여겨서 이 사람도 죽여버렸어. 네. 죽었어. 그러니까 형도 악했는데 둘째도 악했네.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 셀라가 이 다말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이 언약을 엘의 자손을 놓고 장손을 이어줘야 되는데 셀라가 너무 어려. 근데 이 어린 핑계를 대고 이 유다가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이 여자가 자꾸 내 자식과 자기만 하면 내 아들이 죽네?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인가? 이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야. 이 언약이 희미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다말한테 절대로 우리 나머지 이 아들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안 줄 생각으로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에 소망 맞은 거네. 그치. 그리고 이 셀라가 크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잊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셀라가 컸는데도 부르질 않아. 그리고 어머니가 죽었어. 유다의 그 부인, 와이프가 죽었어. 우리 시어머니가 죽은 거야. 다말의 시어머니가 죽었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아. 이 큰 일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다 치르고 나서 자기는 그 양각으로 이제 자기 그 친구한테 이방 친구한테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 금방 죽었는데 또 창녀한테 들어가. 그 며칠을 못 참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의 그거를 알고 이제 유다의 그걸 알고 이 다말이 뭐냐면 이 언약을 이어야 된대. 만약에 이 여자가 남자를 밝히는 여자였다면 시아버지하고 놀아날까? 아니요. 시아버지하고 안 놀아나지. 할아버지. 근데 뭘 봤냐면 내가 어느 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언약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족보에 내가 들어가 있더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내 남편이 죽었어. 이 딜을 통해서 이어나 근데 이 남자도 죽었어. 근데 이 남자랑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저기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얘도 안 줘.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다이렉트로 누구한테 가냐면 유다를 통해 갖고 이 언약을 그렇지.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갑옷에 옷이 있어. 근데 그 갑옷에 옷을 벗고 너울을 했다. 이게 창녀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너울을 딱 하니까 이게 뭐 내 며느리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잖아. 화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알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고는 이제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약점을 달라. 근데 언니 목소리도 살짝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지. 당연히 바뀌었겠지. 그렇지. 도장 좀 주세요. 그래서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자리를 하고.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한번 들키잖아. 그렇지.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술을 내겠지. 그렇지. 그렇지. 술도 먹고 들어갔겠지. 아니야, 목소리도 바꿨어. 그러니까. 약조물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담보물. 그 담보물 보증할 수 있는 왜냐면 너한테 중요한 게 있어야지 네가 다음에 이거 하고 바꾸러 나한테 돈 주러 올 거 아니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지팡이. 지금 지팡이 도장끈 지팡이 도장. 저때 도장이면 인감증명. 아니 봐봐 지금은 뭘까? 문서? 인감증명. 지금은 뭘로 할까? 핸드폰. 주민 민증. 아 민증하고 저기지. 지금은 뭔지 알아? 지금 LMS? 지금 뭔지 알아? LMS는 이따 알려주네요. LMS는 너무 심했다. 네 이거 하고 나서 알려줄게. 아 궁금해. 빨리 말해줘. 자, 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 이거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잖아. 응? 이걸 딱 내놓으면 자기라고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딱 가지고 있고 내가 내일 사람을 보내서 돈을 주겠다. 그러면 이걸 이제 바꾸는 거야. 주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를 자기 창피하니까 자기 친구를 보내가지고 이걸 가지러 갔단 말이야. 돈을 주러. 아니야. 아니 그 짐승을 이제 주러 이제 갔단 말이야. 이제 값을 치르러.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양털. 뭐가? 아 죄송해요. 아니 절대 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이쪽으로 거기에 사람이 없어. 거기에는 창녀가 없대. 난 분명히 창녀하고 잤는데 나는 분명히 창녀가 없대. 근데 자꾸 찾다가 보니까 우리, 쪽팔리는 거 있지. 우리 쪽팔렸다.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 쪽팔릴 수가 없으니까 덮어라. 이제 덮어라. 친구한테 그리고 이제 입장으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3개월 뒤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며느리가 남자도 없는데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야. 유다 새끼. 그러니까 이 유다 새끼가 싸질러 불러라. 자기가 보내놓고 불 싸질러. 왜냐면 그 저기 뭐야 혼외 정사를 해가지고 임신을 한다든지 그게 들통이 나면은 화염에 처하든지 돌로 쳐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며느리를 당장 불렀어. 당장 불러갖고 와서 너 도대체 어떤 놈의 아이를 가졌냐. 그때 요 놈의 아이를 가졌다 하고 딱 끊었는데 요 놈이 누구야? 그 새끼가 그 새끼인 거야. 자기인 거야.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게 되는 알아보고 네가 나보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됐어. 자 우리가 지금 이따 설명해 좀 무슨 말이냐 준호가 뭐 저런 법이 다 있, 저런 게 다 있네. 성경 야 넌 여기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는 이걸 보면서 이 성경이 진짜구나 생각을 했어. 그럼 왜냐면 참
쓰기 창피한 말이고 여기에 잠깐 들어가. 나는 성경이 전부 다 거룩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다 멀쩡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 근데 너무나도 이상한 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여자 보고 이 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내놓은 그 여자 보고 그 누구지?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네가 왜 나보다 옳아? 그러게. 네가 그리스도로 갔다. 이게 안 풀렸었는데 내가 이거를 풀지 못했을 때도 이 젊었을 때 20대 때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아 성경은 진짜 맞구나. 보통의 경전에는 이런 지저분한 글이 안 적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것까지 낱낱이 파헤쳐져 있을까? 이건 뭔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분명히. 내가 썼다 그러면 이거는 가렸을 법한.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 빼자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이 나오니까 이게 38절. 영적으로 눈에 눈이 안 풀리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38절에.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은 맞구나. 막히잖아. 그러니까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영적으로 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성경을 풀어서 이런 밑바닥에 이상한 거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다고. 이런 것들. 있다고는 관심 없어. 자, 안 넘겨.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의 계보가 정말로 흘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목회자들에게서 끊기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이 남자들에게 이 언약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끊겨버리지, 그지? 그지?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갔는데 이 유다가 누구냐면 요셉 목사님이야. 요셉 목사님이 몰래 우리한테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우리와 만나서 우리와 교제하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을 해. 그렇지, 자기 혼자만 몰래. 자기 혼자만 근데 몰래 와가지고. 우리가 와서 가능한 거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낫지? 반드시 생명. 진짜 이 말씀에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서 또 다른 생명이 낳는다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뭔 줄 알아? 영상 유튜브. 너랑 나랑 만나서 얘기한 그걸 다 까발렸잖아. 빼도박도 못하는 빼도박도 못하는 목소리 다 들어가고 사진 다 들어가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 뭐지? 증거물이 이 언약 잃은 유다, 이 언약 잃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정말 그 목사님들에게도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거든.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유튜브 영상이야. 음성이고. 그대로 자료를 남겼잖아. 만약에 요거를 우리가 안 남겼다. 민증이라고 했네. 이걸 우리가 안 남겼다. 괜찮아, 안 믿지. 라고 하면, 바깥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를 가르쳤다 했어. 우리 유산이었겠지. 그리고 자신이 우리를 가르쳤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가르친 게 아닌 게 다 나오잖아. 자신이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는 거 다 나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중심은 그분을 까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언약을 놓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고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게 없고 도마의 기도니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되니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 그냥 뭐 목회자 욕하고 그 자신은 목사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 뭐 배군기 뭐 이러면서 막 목사님들 막 욕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막 마음대로 까고 그러고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욕 안 합니다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정말 언약을 놓치고 잊어버린 거거든. 근데 그분에게 직접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들어온 거지. 그지? 먼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창녀가 된 거야. 창녀가 돼서 그분을 상관해 준 거야. 이 언약을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오케이. 이 언약의 불똥이 뛰게 해 주려고. 그래서 이 유튜브의 자료가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 되는 꼼짝 못할 자료가 되어지는 거야. 왜 사진 찍었어요? 왜 올리세요? 나중에 그러실 건가? 너희는 나보다 옳도다. 왜 올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요셉 목사님, 응원 좀 들으세요. 그래요. 응원을 안 드리잖아요. 신학 박사님이시죠. 요셉 목사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엄마랑, 그러니까 그 이모의, 성희 이모의 두 살 밑에 동생이 현희 이모야. 그 현희 이모의 딸이 유림이야. 그런데 암으로 이제 저기를 하다가,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저기를 하다가 죽었어. 19년도 이럴 때. 근데 이제 소천을 했는데
내가 내 동생하고 약속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이유는 딱 하나다. 그래서 정말로 회복하고 나서 이 암센터에 너와 같은 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는 아파봤어 이거거든. 그치. 근데 우리 현이는 그 아픔을 같이 겪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채우라고 알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마음문이 더 활짝 열리지. 그 암 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너랑 나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1년에 뭐 두세 번씩이라도 진짜 너랑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자. 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약속을 하고 나서 얘가 그 조금 날만 하니까 언니 안 왔으면 좋겠대. 힘들대. 왜? 그 얘기를 했어. 말씀 듣는 게? 그때 엄마가 이제 상태가, 상태가 이제 많이 안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고개를 딱 돌리셨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나빠지고 이 폐에 물이 차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제 그때 그 말을 듣고 너무 실망이 돼서 가기가 싫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현이는 이제 사명을 다 하고 간 거지. 이제 그때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현이는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내가 우리 현이랑 가장 깊게 만나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국립암센터야. 3개월 동안 팔 다쳐가지고 매일 가면서 그래서 우리 현이와 추억을 생각하면 가고 싶은 곳이 국립암센터인 거야. 근데 우리 현이는 죽었고 나는 이제 혼자 거기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이는 갔지만 내가 현이가 가장 보고 싶으면 가고 싶은 곳이 국립암센터고 거기에 가서 우리 현이는 죽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1년이 지난 그 시기에 이제 이 엄마랑 그다음에 세정이 이모라고 하는 그 이제 또 그 이제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고 죽고 싶었던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셋이서 그 이모가 쓴 책 있잖아. 간증을 그 기도만 하십니까? 응답도 받으십니까? 받으십니까? 전도만 하십니까? 열매도 있으십니까? 하는 그 책을 스물 몇 분가 열 몇 분가 이걸 만들어 가서 거기 층마다 이제 이 그 왜 앉아서 이렇게 잡지 같은 거 이렇게 꽂아준대. 의료 잡지 같은 거 이렇게 꽂아준대 있잖아. 거기 이제 꽂아두고 왔어.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응? 불법이 아니지. 아니야. 거기에 책 다 넣을 수 있어. 책 넣을 수 있어. 불법 아니지. 왜 불법이야? 그래서 이제 꽂아두고 오고 도대체 어떤 복된 자가 이 책을 읽게 될까? 그리고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모르는 전화번호가 전화가 딱 뜬 거야. 그래서 누구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요새 목사님이셨어. 그래서 저는 신학교 이렇게 신학 박사인데 이제 신학 교수인데 제가 그 암 병동에 가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무 귀한 책인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자기가 이렇게 주면은 너무나도 좋겠는데 몇 책 몇 부만 더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전화가 왔어. 지금 공부한 책을 다 줬다고 그러냐? 다 준 게 아니라 하나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한 번 해서 준호가 이제 이번 주 읽을 그래 기도만 하십니까? 응답도 받으십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은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전도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매 없는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목촌 중앙교회 가가지고 간증을 하라고 해서 이제 그 말씀했던 거를 기록을 해서 책으로 만든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거 몇 부만 더 이렇게 구할 수 없습니까? 신학 박사 눈에도 정말 귀한 책이었던 거야. 현장용이었습니다. 야 이거 보안해. 그런데도 자존심에 신학 박사라는 자존심에 뭔가 한 가지를 자기가 좀 우월하다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성령 그 저기 뭐 성령에 대한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거 뭐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요 표현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면 인간을 그래서 내가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그 책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얼마나 많이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저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뭐 다섯 부분 제가 열 부 드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제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조금 거기서 조금 더 줄 수 없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책이 굉장히 많잖아. 이제 전도자의 일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재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한 박스를 해가지고 그 책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렸어.
보내드렸더니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어떤 내가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 중에 이분이 뭐 때문에 하여튼 나한테 뭐 질문을 했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무슨 얘기를 했지? 카톡으로 답변했지. 카톡으로 뭐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이분이 그 교만이 싹 꺾이면서 사실은 제 아내가 암투 여기 얘기했을 거야. 동생 추천하고 내가 암병동에 가서 꽂아서 했으니까 이제 자기도 와야겠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야. 나는 이 목사님이 그냥 교인들이, 목사님들은 그런 병원들에 만약에 그 병동에 이렇게 그 뭐지 문안을 잘 가잖아. 기도해주러.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인들이 병원에 있으니까 기도해주러 갔나 보다. 예배드려주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내가 이 난소암으로 똑같이 투병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 아내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지. 뻘거벗은 거지. 그래서 아 그랬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내 동생 이야기를 했어. 내가 사실은 그날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났는데 목사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때 30만원을 내가 이제 보내드렸어.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지. 일면식도 없는데 얼굴도 안 보는 거야. 보통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10만원 하고 10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돈인 거야. 일면식도 없는데 그때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언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주소를 보니까 검단이야. 10분 거린 거야. 너무 가까운 거야. 그래서 아 목사님 저는 북변동에 살고 있는데 너무 가깝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그 미선이 가게를 얘기를 해주면서 언제 이제 오시면 만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책을 좀 더 구할 수 없냐. 그래서 그날 이제 또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더 달라 또 더 달라 언니 장문자 가면서 엄청 해서 줬잖아.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준다고 하면서 그거를 막 갖고 갔거든. 그래놓고는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이제 그 자존심을 못 내려놓고 자꾸 이제 뭐 우리한테 좀 뭐 가르치려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와가지고 우리하고 이렇게 대화가 됐잖아. 근데 우리는 모든 거를 다 녹음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제 녹음을 하지 않으면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또 반격을 해가지고 뭐 니네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녹취를 해버렸잖아. 그리고 사진도 다 찍어버렸고 증거물을 만들어버렸잖아. 돈을 받았는데 근데 바꿀 수, 근데 바꿀 수. 한 번이 아니고. 신학 박사라는 그 무화과이기 때문에 그걸 못 받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또 한 번 또 내가 이제 하나님 감동 주셔서 또 이제 병 그 투병 중이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사실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지금 이제 물질적으로도 어렵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얼마를 흘려야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50만 원 감동을 주시더라고. 사실 나한테도 5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나는 그냥 그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고는 이번에 이제 그게 감사하다 해서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고 했는데 정말 계속 만나면서 다른 목사님들 흉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성 연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차별 금지법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뭐가 남네. 근데 그분이 왜 발끈한 줄 알아? 유튜브에 올린 것 때문에 발끈한 거야. 자기가 벗겨지니. 너는 기도만 하십니까? 응답도 받으시니까 그거 꼭 읽어야 돼. 그랬더니 그거 올렸다고 그러네. 다음 주에 검사해야 돼. 내가 한번 좀 네가 만나보면 내가 좀 그 뭐냐 그리스도도 창세기 3장 좀 설명 좀 해. 너 우리야 될 수도 있어. 혼자가 같이 가야 돼. 아 뭐라 지금 아 교육 좀 시작했어 내가. 교육 내가 니네 엄마가 엄마도 나를 가리키더니 아들도 나를 가리키네요. 그래서 해봤는데 지금은 입담을 지금 언니 나 해주겠다 미치겠다 진짜. 아자도
배워라. 아, 진짜. 이만 배워라. 혜진이 형아 너무 웃겨가지고. 지가 했던 날 지금. 저 새끼들. 아, 정말. 너 하나님이 너를 찍게 왜 그럴 것 같아. 메시지를 괜찮아. 그래서 지금 시대마다 그치? 남자를 통해서 이 언약이 흘러갔고 그 장자의 언약이 흘러갔지만 그 남자들이 다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들이 이제 시대마다 있었어.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썼냐면 여자를 쓰셨거든. 그게 룻이었고 그게 다말이었고 그게 라합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섯 명의 여자가 나와. 그 다섯 명의 여자는 그냥 진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원래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갔거든. 그냥 뭐냐면 이 여자는 은혜 입은 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족보에 들어갔듯이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자, 네가 그 예수를 낳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오 예수를 낳는 게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어디냐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돼. 화형당할 각오를 해야 돼. 내가 남자랑 상관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에서 배가 불러온다니까. 그리고 나는 정원한 남편도 있다니까. 남자도 있다니까. 요셉이라는 남편도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뜻이면 그걸 받겠습니다 하는 그게 은혜 입었더라. 이거인 거야. 우리가 은혜를 너무 잘못 알고 있거든. 은혜를 입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 은혜를 무슨 진짜 오뎅 국물 먹은 거지 가슴 뜨거운 거 그걸로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런 여자를 구해야 돼. 이런 여자를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정원이한테. 아니 여자들도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미 갔잖아. 우리가 전도의 짝, 우리의 전도의 짝, 우리의 전도의 짝을 구할 때도 그 짝이 뭐냐면 이 복음이 생명처럼 발견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이실 거라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렇게 변화되게 하실 거라니까. 그 가시밭, 그치? 아니 그 가시밭도 그 돌짝밭도 하나님이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옥토밭으로 바꿀 거라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래서 자 노아가 500년 동안 500세의 아이를 낳았어. 500년 동안 아내와 팀 구성 기다린 거야. 자신 전도와 자신의 배우자 전도 내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래서 전도 안 하고 서로 둘이를 세워 나가는데 시간을 500년이 걸렸어. 그치? 5년도 안 해. 500세까지 기다린 거야. 그치.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세 아들이야. 그리고 세 자부고. 얘가 930년 그치? 살았나? 노아가 950년 살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언니 생애 반은 500세까지. 그치. 나전도로 따지면 한 50세 애를 낳은 거잖아. 그렇지. 못 자, 그래서 반갑에 그래서 팀 구성이 제대로 되니까 두 사람의 팀 노아와 노아의 아내 팀 구성이 제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세 명의 아들과 세 명의 자부 쌍쌍이. 그렇지? 생명의 법칙이 2인 1조잖아. 그치? 둘이 네, 쌍쌍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응답이거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그래서 7날래 8날래 전도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명 낳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칼춤 추고 다니면 안 된다고. 준호 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니까 칼 가는 시간이야 지금은. 우리가 칼 춤추는 시간이 아니라 칼 가는 시간. 그지? 그래서 하나 춤추는 시간이 아니야. 언니 자꾸 그래. 자, 어록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을 만나서 하나 되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 어? 네. 뭐라고? 오늘 어록 나왔다고. 뭐 무슨 말이야? 인친자.
자,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해. 창세기 5장에는 보면은 족보가 쫙, 아브라함의 족보가 쫙 나오거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족보 다 읽지 않겠어? 네. 읽으세요. 자, 5장 4절에서 32절까지인데, 네. 여기에 보면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맞아. 이게 나와. 어. 나는 이걸 왜 적어놨냐 그랬어. 나중에 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와,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이만큼의 시간이 하나님이 이 언약의 자녀를 주시기까지 기다렸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족보인데? 아담 이 쭉쭉쭉쭉 내려오잖아. 아담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아담의 족보에서 내려오는구나. 계속 내려오잖아, 그지? 자, 그래서 행위 언약. 아니 아담의 족보라 써 있는데 아브라함의 족보라서. 그래, 아담의 족보 맞잖아. 자, 우리 인간이 할 일, 언약 그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 제자로 준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오직 성령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 말과 똑같은 거야. 그지? 네. 너희가 약속하신 것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과 똑같은 거야. 그지? 근데 그 약속한 것이 온 것이 언제였냐면, 셋은 105세에. 셋은 105세에, 누구를 낳았더라? 에노스를 낳았고. 그리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리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지? 제일 오래 기다린 거잖아, 노아가. 네. 노아가 제일 오래 기다린 거잖아, 그지? 그래서 950세 살았네. 어? 950세 살았대. 950세까지 살았대.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느라 생육 번성할 시간도 없었어. 맞아. 방주 짓느라. 맞아. 만약에 생육 번성 정복이 적이면은 수백 명을 낳을 수도 있는 시간이 500세까지. 맞아. 그런데 생육 번성할 시간이 없었어. 숫자가 적어도 확실한 언약의 후손, 정말 렘넌트, 정말 남은 자, 정말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자,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다 베어 짐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 뭐지? 그루터기가 뭐지? 거기서 새싹이 나는 걸 얘기하지, 그지? 네. 그래서 부활을 얘기해. 죽고 부활하는 거. 완전히 그 사람을 다 죽여도, 그러니까 정말 나 같은 경우에도 7년 죽음의 시간표가 있었잖아. 내가 안식의 시간표가 있었잖아. 다 배워놨는데, 아, 박성희 집사 이제 전도자로서 다 생명 다 끝났고 다 죽었어. 쟤 완전 육적으로 그냥 먹방 모임하고 그러네? 다 죽었어. 근데 다시 부활을 해. 그래서 다시 생명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 거기서부터 또 생명이 싹이 낫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무너뜨려 봐야 돼.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지. 그지?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게 이제 남은 자, 렘넌트를 네. 뜻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의 만남을 기다리니 하나님이 허락한 새 아들과 새 잡으로 주심.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 이거는 쓸어버릴 응답이지, 그지? 그래서 지금 이 이스마엘이 뭐 하고 있어? 무슬림. 무슬림으로, 뭐지? 이슬람. 이슬람. 저 언니 저쪽 보고 막 저라고. 알라씨. 성경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이제 이삭의 계보가 아니라 자기는 이스마엘의 계보로. 그 이스마엘이 처다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자의 계보가 그쪽으로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지. 그렇지. 그렇지. 예수 있어. 아, 그래? 그 사람 있어? 그 사람들은 그냥 구약만 믿는 거 아니야? 코란에 예수가 있고 예수는 그냥 선지자일 뿐인 거고 구원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야? 이사야 선지자. 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가 예수야? 와, 대박이다. 그 왜 예수 선은 없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네. 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의 만남을 기다리는 거. 괜찮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새 아들과 새 자부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렇지? 이끌어 오셨잖아, 쌍쌍이 세 명, 세 쌍이. 그래서 노아의 가족 여덟 명이 딱 구성이 됐는데 그게 뭐다? 최소의 단위 전도 조직. 하나님의 천국 가족 만들기, 가족이 딱 된 거야. 전도 조직. 혼자서 전도할 수 없거든. 팀 전도를 시작해서 전도 조직이 세워진 거야. 두 사람의 팀. 노아와 노아와 노아의 부인. 부인 이 두 사람 팀 전도를 시작해서 쌍식이 왔는데 그게 여덟 명이 딱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전도 조직이 딱 구성된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한 일이 뭐냐면 두 가지였지. 그게 뭐냐면 방주 짓는 일. 그리고 앞으로 올 홍수 심판에 그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잖아. 두 가지 일을 한 거야. 이 방주 짓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서 지으래. 그렇지. 그리고 이게 지금 1년 걸리는 일도 아니야. 지금 같이 무슨 돌아가는 도라이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걸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렇지. 그렇게 됐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 방주 짓는 일은 희생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피 흘리는 거지,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쓰고 막 즐기고 걸리네. 해야 될 그 시간표에 다른 사람들 지금 거기에다 돈 투자할 때, 시간 투자할 때 우리는 여기서 뭐해? 지금 예배드리는 이게 뭐지? 양식 준비하는 거지. 이게 방주 짓는 거지, 그렇지? 나의 방주 짓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렇지? 창세기 6장 20절에서 22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다 준행하였더라. 온전히. 응? 자, 방주 짓는데 동참해서 희생해 보지 않으면 방주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가 없어. 그지? 근데 노아가 짓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부모가 하니까 야, 저기 있는 망치 좀 갖고 와봐라. 유튜브 해봐. 억지로 하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칠판 좀 가져가자. 아이씨, 무거운데 엄마 이거 왜 갖고 가? 어. 억지로 하고 있거든? 그치? 진짜 놀랬어. 왜 이거 들고 다녀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오늘은 거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나 저기만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그거 하고 아빠가 그걸 하니까 억지로 그걸 하는 거야.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이거를 동행을 하는 거지, 그치? 이유도 알지 못하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나 지금 저기 뭐지? 메이플 해야 되는데 메이플 해야 될 시간에 지금 여기 와 있잖아. 너무나 억울해 죽겠잖아. 아, 괜찮아? 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또 뭐가 문제야? 괜찮은데 뭐가 문제야? 전국을 찔렀어. 학교. 학교를 이제 매일 나가야 되니까. 야, 우리는 매일이래. 야, 우리 맨날 병원 가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인 거야. 다른 애들은 아니 되고. 봐봐. 다른 애들은 학교 공부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학교 공부도 하면서 우리는 돈도 벌면서 예배도 드려야 돼. 근데 이 예배가 20분 예배가 아니야. 그지? 2시간 반씩.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1박 2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희생이지. 이모도 그치? 빨리 끊어질 것 같은데. 아니, 다음 주에 한 번씩 해달라고. 자. 다음 주에 뭐 해달라고? 다음 주에 학교 안 가게 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틀린 기도인데? 자, 봐봐. 그래서 방주 짓는데 동참해서 희생해보지 않은 방주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없다. 자, 지난주에 우리 그, 누구지? 준호가 이 앞에서 해보고 나니까 야, 이 자리에서 해보니까 성희 이모의 그걸 쬐끔 알겠더라. 30분으로 절대로 안 돼. 내가 그만둘라 그래도 안 되더라, 그지? 그리고 막 불신앙하는 것들이 얼굴에 보이니까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겠다. 메시지 하기 너무 힘들더라. 내가 해보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나와서 시키는 이유는 잘한다고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해봐야지 그 수고를 알아. 그렇지.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준비가 덜 됐구나. 그렇지.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끔씩 가다가 이 앞에 나와서 한번 시키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십자가를 접어놓은 희생이 없이 구원의 감격이 진정으로 생길 수가 없어. 맨날 받아먹는 자리에 있으면 아이씨 창세기 3장 얘기 또 하네, 그리스도 얘기 또 하네, 골백번 하네, 나 다 알겠어 하는데 나왔어요. 알겠어 해서 한번 해보니까 안 되더란 말이지. 몰라. 그거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떡 떼어주는 일을 해보지 않으면 말씀 전하는 자의 심정을 내가 몰라. 함께 동행해서 가보지 않으면, 그지? 귀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해보니까 알게 되어져. 엄청나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야 기도 하나도 떨리잖아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질서,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자, 성경의 전도의 비밀이 나타나 있는 게, 구약에는 출애굽기, 신약에는 사도행전이야. 출애굽기의 전도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누구한테 가? 왕 앞에 가서 열 번을 말해. 그리고 누구를 끌고 와? 민족을 끌고 나오는 전도를 했단 말이야. 그지? 그거나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전도는 뭐냐면 둘씩 짝지어야. 근데 그 둘씩 짝짓기 전에 1장부터 10장까지 했던 전도는 마가다락방의 전도. 진짜 흑암 꺾고 정말 오직 성령이 되도록 기다리니까 15개국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 그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붙기 시작해. 이거는 전도의 서론이야. 하나님 붙여줘 보시는 거야. 이게 진짜 전도가 아니거든. 워밍업이야. 전도의 워밍업. 그지? 예행 연습. 그래서 막 내가 복음을 받고 있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영접할 사람 너무 많이 하나님이 붙여주셔. 그러면 오면은 복음 쫙 풀어서 얘기하고 영접할래? 영접하겠대. 그러면 이거 수만 번 하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나를 세우기 위한 마르타로 하나님이 사람들 다 보내주신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란 말이야. 나중에 진짜로 설지 몰라도 내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다 마르타야. 그래서 내가 사역하다가 양육하다가 문제오면 떨어지고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 자, 이 말씀운동을 하다가 보면 내가 임마누엘 성령인도 기도응답이 되어지지.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누리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하고 오지. 그럼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그럼 이 사람 이미 영접을 해.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 기도응답 받는 비밀을 알려주잖아. 이론으로 알려준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냐면, 응? 모든 종교에는 기도응답이 있어. 근데 달라달라 해서 받는 거는 귀신한테 달라달라고 받는 거야.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가 하나님이 네가 구할 걸 다 알고 있다 그랬어.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마태복음 6장이 비밀이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 문제 속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너의 필요 속에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 네가 이거 필요해? 네가 이거 소원이야? 네가 너 계획이 이거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 그거 발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게 응답이야. 이걸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증인되리라고 했잖아. 네.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문제를 주거든. 그 문제를 주면 헉! 겁이 나. 깜짝이야. 이름이 닮아가. 그리고는 거기에서 인도발. 아 이거 사단이구나. 사단이 막는 거구나. 뛰어넘어가야 되겠구나. 이걸 모르고 영적 싸움 할 줄 몰라서 거기서 다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응답이냐면 내가 수만 번 복음을 전해보고 수만 번 양육해보는 응답이야. 근데 문제 앞에서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팀사역 그 이상을 뛰어넘어갈 수 없는 응답이야. 이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육적인 축복이 왔을 때는 그걸 누리지만 문제를 누리는 사람이 안 돼.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야 될 거 아니야. 파도 속에 퐁당 빠지는 사람이야. 그지?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자,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큰 핍박이 일어났지 예루살렘에. 네, 8장 1절 8장 1절 한번 스데반의 일로 8장 네. 1절 사도행전 폴장 8장
한손 뭘 가리키지 못하겠어.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일장. 3절까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이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누가 죽임당함을, 7장에 무슨 일이 있어? 스데반의 죽임당함이 있었지.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이단이야. 나사렛 예수 이단이야. 그는 당연히 죽어야 돼. 마땅히 여기더라. 그 일로 인해서 그날 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그러니까 열두 제자가 세웠던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더라. 그지? 그랬는데 그 열두 제자가 열두 사도라고 얘기하지. 네. 그지? 그래서 사도 행전인 거지. 그지? 네. 자, 사도 외에는, 자, 이 문제가 오니까 사도들은 여기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문제를 못 누린 사람일까?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못 누린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이 후자. 그치? 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못 누린 사람들이. 그렇지, 사도들. 사도 사람들이. 외에는. 자, 사도들은 뭘 생각을 못 했냐면, 예루살렘에 2,000명, 3,000명 오니까 사도 중심의 교회가 모여졌어. 축복인 줄 알았어. 안주한 거지. 어. 나는 뭐였지? 베드로는? 어부였어. 어부였는데 자꾸 2,000명, 3,000명이 와서 자기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고, 어? 사도님 사도님 하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목사님 하고 얘기하니까 이게 거들먹거려졌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내 11조도 받게 되어지고 전재산을 다 내놓는 사람이 생기고 하니까 이게 잉여가 남는단 말이야.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왜 핍박을 줬을까? 사도행전 8장 1절은 1장 8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 봐봐봐,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1장 8절의 성취잖아. 그지? 그 성취를 놓고 어디 가면 숨어서 하지 마라 그러면 난 숨어서 하지 뭐. 자, 그 미선이가 나하고 말씀 운동이 열려졌어.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있으면 만나주던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도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어. 성희모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어.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고, 사단을 물러가니까 사단도 꺾이고, 내 우울증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누리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 안에서 신방원 그 여전도의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단 말이야. 자랑을 하니까 핍박이 와. 어떤 핍박이 오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세요. 교회 바깥에 하는 건 신천지예요. 신천지 핑계를 대면서 바깥에서 하지 마세요 하거든? 그러니까 뭐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아, 목사님도, 목사님이 왜 이걸 바깥에서 하는 걸 막을까? 혹시 내가 다른 이상한 곳에 빠질까? 신천지나 이상한 곳에 빠질까봐. 아, 목사님 걱정하시는구나. 목사님 저 걱정하시는 거 맞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가서는 이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못 누리고 하나님 못 찾았어.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만남을 놓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목사님한테는 걱정시킬까봐 안 만날게요. 그러고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만나야지. 그러고는 만나고 있었어. 그리고 이 만남이 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그 시간에 토요일날, 그때 처음엔 토요일날 만났지, 그지? 네일아트의 창문 다 뭐 이거 내린 것도 아니고 다 열고 했어. 아니나 다를까 정탐하러 목사님이 오셨어. 그래서 잘 됐네. 목사님 오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지. 목사님 들어오세요 하고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신천지를 알고 기겁을 해갖고 이러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뭐 얘한테 뭐라고 세기를 박았냐면, 다시 만나서 그 만남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 자르겠습니다. 출교시키겠습니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대, 남편한테. 뭐라고, 양은창 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내가
언니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누리고 너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이걸 막는다.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만나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한다. 근데 나는 이거 계속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나는 교회를 떠나서도 이제 하나님 누릴 수 있어. 이 성경책 하라고 성령 하라면 내가 하나님 누릴 수 있겠어. 근데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교회가 아니면 신앙을 할 수가 없는 양원창 씨. 그 다음에 자녀들 준성이 준호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뭐 이런 데 친구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아이들을 놓고 내가 이 떠나면 얘네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 친구들을 또 떠나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야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냐? 무슨 사람 자르는 교회가 교회냐?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고는 이제 토요일날 와가지고 하는 걸 봤잖아. 근데 이거 하면 자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는 현장을 보고 뭔가 만나서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은 가버렸단 말이야. 내일 가면 내일 주일날 가면 자를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 교인 놓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숨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자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 그 핍박 때문에 거기서 안 한 게 아니라 뭐지? 계속 더 깊은 만남을 가졌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더 깊은 만남을 가졌냐면 제주도로까지 내려가는. 내가 제주도 선교 사역하러 갈 때 같이 갈래? 해서 갔어. 그 사람들은 와갖고 계속 정탐을 하고 있는 거야. 토요일날 또 만나나. 우리가 시간을 옮겼거든. 장소도 옮겼거든. 안 하는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더 깊은 만남이 가져졌어. 이게 뭐냐면 사도 외에는 그 사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뭉쳐있는 거야. 하나님은 자꾸 흩어지게. 지금 교회가 커지면서 계속 이게 분란이 목사파 장로파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 왜 일어난 줄 알아? 흩어지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는 거야. 뭉쳐있는 게 합당하지가 않아. 자꾸 흩어져서 정말 또 다른 곳에 선교 사역을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이 평신도를 세워놓지 못하니까 또 어떤 다른 목사님 세워가지고 또 교회 하나 또 차리고 또 이런 식으로 흩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지거든 지금. 자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마가다락방 전도. 그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15개국에 응답이 오고 2,000명, 3,000명 오는 그런 응답.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다락방 양육은 뭐냐면 그야말로 앉아서 이론적인 메시지를 하는 지적인 사역이야. 선지자적인 사역이야. 말씀만 전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거를 하는 게 뭐냐면 팀사역이야. 팀사역. 그지? 그래서 앵무새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 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열 번 들었다. 그러면 내가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그 문제가 왔다. 그 문제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메시지를 주고 나서 나한테 그런 문제를 준단 말이야. 그게 실전이거든. 그 실전에서 다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다락방 사람들이야. 문제 못 뛰어넘어. 조금 훈련받다가 경제 문제 오면 직장으로 후루룩 가고 내가 세워질 때까지 저기가 못 돼. 예수님의 제자 선발이 뭐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너 정말 여기 올 수 있어? 여기 훈련받을 수 있어? 여기 결단할 수 있어? 근데 하다가 무슨 문제 오면 그지? 뭐 실적 떨어지고 뭐 문제 오면 아우 안 되겠어. 나 이번 주부터는 못 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그걸 놓치고 이 고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 그게 다 마가다락방 사역이야. 근데 문제를 뛰어넘는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안디옥 교회 사역.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역은 함께 동행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게 아니라 동행하면서 아예 더 시간을 더 같이 하는 거지. 마가다락방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면 팀 사역은 뭐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인 거야. 함께 하는 게. 두 번, 세 번이 되는 그게 뭐냐면 동행사역. 동행하면서 실제 문제가 왔을 때 실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옆에서 다 보잖아. 그러면 뭐냐면 행동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함께 해보고 함께 수고를 해보니까 아 전도자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수고를 하고 이렇게 왔겠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내 마음속으로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지. 그 수고를 함께 해보게 되어질 때. 그래서 1대1 확립사역이 뭐냐면 팀사역. 나의 전도의 짝을 제대로 세우는 사역.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사역.
그게 팀 사역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은, 자, 이 두 사람씩, 세 사람씩 바울이 팀이 돼서 갔더니,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그지?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가 뭐라 그러지? 나를 주민농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근데 강권했지. 바울을 받아들이면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 같이 재워줘야 돼. 그렇지. 그지? 내 집에 유하소서 전도자만. 그리고 이 사람들 바깥에 내쫓으면 될까? 안 되잖아. 우리는 8명을 받아들여야 돼. 언니 하나를 받아들여야 미성인지도 8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내려갔을 때 내가 제주도 내려갔을 때 내가 제주도 내려갔을 때 처음엔 나 혼자 내려갔잖아. 근데 내가 2명, 3명 미선이를 데리고 가고 정원이를 데리고 가고 유림을. 경태를 데리고 가고 유림을 데리고 갔더니 정작 그 집을 연 선영 집사님은 근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도 좀 힘들기는 했겠지만 정작 누가 그걸 싫어하냐면 미경이가 싫어하는 거야. 미경이가 사명자가 싫어. 왜 자꾸 데리고 오고 부담스럽게 엄마까지 데리고 온다 그러네. 언니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까지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3박 언니가 이거 안 가르쳐줘서 그래. 언니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걸 가르쳐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 그래야 이 진짠가 가짠가를 거기서 발견을 하잖아. 이거 가르쳐 주면은 그런 과정이었어. 그럼. 그래. 그래서 언니가 막 알려주고 테스트 주지. 아니지. 언니 나한테도 말을 안 했어. 그냥 무조건 이번엔 두 명 간다. 하나만 더. 그리고 하나 3일 3박 4일 동안 우리 집에 던져 놓고 안 왔어. 알지? 그때 왜냐면 집사님이 데리고 가서 언니 밥 사 주고 드라이브 시켜 준 거야. 지금 내일 갈 사람. 그럼 언니한테 가져 주는 거야. 집에만 있다고 두. 나 언니한테 벌써부터 일을 얘기 막 해 주는데. 아, 근데 이게 해 줘도 괜찮아.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난 처음에 일부러 막 그거를 얘기하고 막 그러진 않지. 근데 내가 자 봐 봐. 전도자에게 이 요것만 받겠다는 거잖아. 근데 전도자가 같이 데리고 온 그 사람들도 귀중하게 읽고 이 사람도 말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만 말씀 받겠다는 거 아니야. 애 떼놓고 재혼하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그렇지. 니 애 떼놓고 와. 이런 거랑 마찬가지지. 자,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자고, 뭐지? 동거 사역. 함께 먹고 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진짜로 그, 누구지? 김은수 집사님 집에서 정말 결단한 이 사람들이 직업을 다 내려놓고 직장을 다 내려놓고 이 훈련을 놓고 진짜 매일 이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시간표를 또 주셨어. 그럼.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금 생각하고 그때 그치, 말씀 그치. 먹은 거를 맞아. 내 안에서 그 불씨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군대도 그 약식으로 하듯이 왜냐면 시대가 좋아지니까 핸드폰도 주고 이렇게 하듯이 지금 우리가 군사 시간표인데 뭐 네. 일주일 내내 이렇게 동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지금 뭘로 동거를 하지? 음원으로 동행하고 동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같이 다니면서 돈이나 시간이나 모든 걸 결단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음원을 왜 안 들어? 양준호? 우리 음원을 왜 안 들어? 음원은 이제 하나씩 들어야 돼? 옛날 사람하고 하자고 매일 했다고 일주일 내내. 그지 언니? 갑자기 나한테 왜 음원을 들어? 예배 시간도 안 했어. 근데 예배 시간도 안 듣잖아. 그래서 이 사역은 지, 정, 의가 돼야 돼. 지식은 귀신 신앙이야. 맞아요. 알고 있는. 그래서 마가다락방 신앙은 귀신 신앙이야. 아멘. 다락방 신앙은. 알고 입만으로 쫑달새처럼 앵무새처럼 말은 잘해. 말은 잘한다. 이게 되어지거든. 선지자 제사장 왕.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게 실제 삶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함께, 내가 한번 정말 사역자로서 한번 서볼 때, 그 수고를 알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정.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있잖아. 한 30cm도 안 되잖아. 내려오는데 엄청 시간 걸린다. 30cm.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아, 전도자의 중심. 평생. 정말 저 사람의 중심. 이게 중심을 읽었는데 가슴이 내려오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진짜거든. 여기는 귀신이거든. 귀신도 알았잖아. 당신 예수님 아니냐. 나 떠나가라 그랬잖아. 아는 건 귀신 신앙이 되니까. 그래서 지정, 그 다음에 의지적인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것까지. 그래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거야. 동거를 통해서. 그지?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지?
로마의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국제 결혼한 부부야. 이방인과 결혼한 거.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로마에서 다 추방이 돼야 돼. 그렇지. 추방이 돼서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돼. 그 추방령은 축복이었을까? 저주였을까? 축복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추방령을 통해서 여기 오게 한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시려고, 이 복음을 만남을 주시려고 별하별 일을 다 주시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동네에 같이 살게 하고 이 직장에 같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이 사실은 축복이라고. 아멘. 그래서 그 축복 속에 브리스길라, 어비 같음으로 함께. 그지? 자, 우리가 이 미션홈 사역은, 자, 팀 사역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만나서 함께 동행하면서 할 수 있어. 근데 미션홈 사역은 이제 동거 사역이잖아.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가족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함께 먹고 자는 가족들이 함께가 안 돼. 왜 함께가 안 되냐면 전부 다 이제 돈벌레가 돼가지고 지금 애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학원 보내느라 바쁘고 12시가 넘어가고 집에 딱 들어가면 잠자는 시간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 미션홈 사역이 안 되어지도록 하는 거야, 사단이. 한 가족도 그게 안 돼. 집에 왔는데 밥 한 끼를 같이 못 먹는 사람인 거야, 전부 다. 엄마 바쁘고 아빠 바쁘고 애들 바쁘고. 그러니까 이 사역을 또 막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전도의 비밀이 뭐냐면 업이 같음으로. 직장에서. 직장 안에서 함께 하면 뭐냐면 직장에 제일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그렇지. 왜냐면 돈 버는 일을 위해서는 별걸 다 해, 사람들이. 아파도 그거는 왜냐면 내 목숨 줄이니까. 월급 안 나오니까. 아파도 너무나도 하기 싫은데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보다 더 깊은 만남과 관계가 되어지지, 그지? 그래서 이 돈이 뭐지? 피잖아. 피. 그러니까 피를 나눈 만남이 되어지는 거야. 그지? 피를 나눈 만남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업사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 전문교회, 전도 전문교회야. 어디든지 함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지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사역자가 찾아가서 양육해주는 다락방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생명처럼 발견되어진 자. 이 이론을 줬는데 생명처럼 발견되어진 자가 함께 발을 띌 수가 있어. 그렇지. 그치? 어디 가는데 나도 한 번만 더 듣게 해주세요. 함께 가게 해주세요. 따라갈게. 나 이 한 번으로 배고픕니다. 지금 진선 씨가 한 번으로 배고프니까 자기 발로 자꾸 오잖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또 안 도는데 미치겠어. 또 안 돌아. 안 도는데 자꾸. 말라고. 성대에서 꼭지라도 붙여. 진짜. 또 왔네. 나도 접은 거 있는데. 내가 방금 대꾸 하고 그랬어. 잘했어. 구글라 진짜 잘 들으시더라고. 자, 이제는 사역자가 올 때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에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자로 제자로 가슴이 준비되어져 가는 팀 사역의 시간표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그치? 그래서 다락방 사역은 어찌 보면 어린아이잖아. 그래서 따뜻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 처음 복음 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팀 사역은 어떤 시간표냐면 내가 사역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차갑고 뜨거운 말씀이야. 여기서부터 차갑고 뜨거운 말씀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딱딱한 말씀 전할 수 있거든. 칭찬보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는 말씀이 지금 겉면이 많을 수 있어. 그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속에 그 딱딱한 말씀 속에 중심을 읽어내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야. 또 지랄이야. 나만 갖고 지랄이야. 사실은 가지치기거든, 팀 사역은. 맞아요. 그지? 가지치기인데. 아멘. 그 가지를 안 쳐주면 어떻게 되지? 가지를 그대로 다 놔두면 열매를 찌르잖아. 그러니까 그 가지를 분명히 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좋은 가지가 있고 나쁜 가지가 있는데 나쁜 가지, 사단이 주는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걸 쳐내야 되는데 그 쳐내는 시간표니까 이때 시간표는 칭찬이 시간표가 아니라 자꾸 건면해주는 말씀. 조라래 시간표. 조라래 시간표. 나만 갖고 조라래야.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10%. 그리고 실전. 문제를 실전으로 줘,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를 누리고 사단의 방해를 오히려 누리는 거야. 사단이 방해하는 걸 오히려 누리는 거야. 야, 가지마, 만나지마 하는데 우리가 직접 갔잖아. 누구 만나러? 혜빈 씨 만나러. 그치. 우리 막, 이 애들한테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근데 교장 찾아갔듯이.
다이렉트로 찾아가면 별것도 아니야. 군림하고 막 뭐라고 하고 막 뭐 111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사당 종이 호랑이야. 그때 하라고 할걸. 뭐. 해봐. 아니, 했을 거야. 그거적이지 않지. 그건 보급적이지 않지. 아니, 그때 만약에 언니 1, 2에 신고한다 할 때. 했지, 그 사단은. 하려고 했다며. 아니, 그 하려고 한 게 겁을 주려고 한 거지, 사단은. 그랬어. 그럼. 근데 언니, 그때 당시에 그냥 우스갯소 지나가서 하는 말인데, 해봐, 아문. 했어, 혜빈 씨는. 그때 당시엔 완전 사단 덩어리였다니까. 자. 자, 팀 사역자. 팀 사역자가 뭐냐? 이론가가 아니야. 증인 전도자야. 실제적으로 수만 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고 수만 번 사람도 죽여보고 살려보고 한 사람. 죽여도 보고. 죽여도 보고 살려도 맞아. 보고. 증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사역자를 세워본 사람, 팀 사역자와 동행을 해볼 때 전도자의 수고를 정말로 알게 되어져.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 증인문서도 이거 정말 뽑아보고 이거 찍어보고 할 때 그냥 내가 이렇게 받으면 받아보면 이 종이 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걸 진짜 실제로 해보면 야 이거 하나 만드는데 정말 시간이 걸리고 하는 거구나. 왜냐면 이게 잘 안 찍혀. 그래갖고 이 호치케스 알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바닥에 너덜너덜 알지. 이게 너덜너덜하게 된다는 게 이게 잘 안 찍어. 또 다시 뺏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소중하게 되어지지. 아무렇게나 갖다 집어던지고 엄마 올 때 이거 또 한 번 더 해오세요 하더니 나 이거 어디 갔는지 잊어버렸어 이 소리 안 하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고를 하고 전도자가 내게 찾아와 주었구나. 그때서 알게 돼. 내가 함께 이거 할 때. 알았다니까. 언니. 그러니까. 한번 올라와 보고. 내가 비행기 타고 내려갔는데 한 번도 비행기 타고 안 올라가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타고 올라와서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언니가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 무거운 책을 들고 왔겠구나. 이 비싼 돈을 드리고 나보다 훨씬 비싼 거. 그래서 이런 수고를 하고 전도자가 내게 찾아와 주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 이렇게 못 알아쳐먹었구나. 왜냐면 나하고 같이 동행해서 다른 데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못 알아쳐먹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보다 더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어. 그 귀하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 또 그 사람 보고 또 내가 감동받고 또 배우게 되어지는 거고. 그치?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워봐야 부모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듯이 우리 저기 미선이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아 언니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복음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가슴을 만드는 시간표가 팀 사역 시간표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함께 실질적으로 사역을 해보면서 그치? 그래서 지속할 자로 세워지는 시간표. 백날 열심히 시작은 해도 지속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지 아이를 내가 100명을 낳을 수 있어도 한 명을 낳아서 제대로 키우는 게 중요하지 낳고 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이 그 유기견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새끼 강아지 데리고 왔어. 이쁜데 이 새끼를 치우는데 막 여러 가지 저기가 필요하잖아. 데리고도 다녀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이거 귀찮아. 돈도 많이 들어. 그래갖고 그거 버려. 갖다 버려.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막 유기견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 우리 옛날에 이 가슴이 있어. 난 없어. 넌 지속을 못하잖아. 난 지속을 못해. 한나는 그게 돼. 한나는 근데 하나님이 한 말할 수 있어. 그래.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 아이를 낳을 수는 있어. 그런데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진짜 부모이고 사랑이듯이 강아지를 사와서 처음에 입보해주고 양육 시작을 잘할 수는 있어도 문제가 오면 지속 못하고 유기견 만드는 자들 이 사람들이 악한 자 차라리 알을 낳지 말든지 차라리 데리고 오지를 말든지 이게 미성숙한 자들이 애를 낳는 거거든.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그치? 청소년들이 애 낳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치? 그래서 성숙할 때까지 두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팀 사역자와 예비 사역자 2인 1조 팀이 구성이 되어지면 이제 1대1로 양육하고 확립하는 데 어디 속에서? 문제 속에서. 문제를 주신단 말이야.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도록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체험한 증인 전도자 팀 사역자와 함께 동행해 가면서 자신도 사역자로 제자로 떡 떼어줄 자로 준비되기로 그물을 내려놓는 결단을 한 사람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세우는 일. 그래서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바울의 사역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골로새서 골로 간다. 길 골 골골골 찾아놨어. 보라색으로 칠해놨어. 나 벌써 찾아놨어? 예, 보라색으로 칠해놨잖아 지금. 이 양현씨 이 비밀은 다 찾았어? 골로새서 1장 찾았어. 양준호만 찾으면 돼. 양준호는 왜 성경책? 응. 준호의 성경책. 준호는 되게 빨리 찾을 거야. 어리니까. 뭐? 골로새서 찾으래. 빌골. 빌골. 1장 26. 이제 몇 장? 책에 있다, 책에. 식었다. 1장 26장 준호야. 2. 자, 1장 26 시작. 4.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는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기억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각 사람을 그래서 각 사람이 몇 번 나왔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뭐냐면 내가 제주도 내려가서 많은 사람을 다 놓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했지? 떨어뜨리려고. 다 떨어뜨려도 한 사람 남는 사람 고한 사람. 떨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았고. 아니야, 근데 언니는 그건 알고 있었잖아. 그렇지. 다가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 그 사람이 누굴까라는 계속 주목을 했던 거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5시간, 6시간씩 조져주니까 진짜가 하나가 다 나오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언니가 일부러 더 하시는구나를 알았어.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 아니 왜냐면 언니가 여기서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라는 그 시간표를 내가 눈치를 챘다고 그래서 아 나만 열심히 들을 시간이 가까워. 왜냐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으면 나는 여기 온다. 여러분들 다 안 해도 한 사람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온다라고 얘기했거든. 나는 정말 그것까지 생각했어. 공항에서 말씀만 듣고 내려갔다. 그래, 올라왔어 진짜. 진짜로. 김포공항에서. 언니가 공항까지만 와주면 거기서 말씀만 듣고 비행기 타고 바로 내려가면 근데 하나님이 영화도 보내주시고 소고기도 보내주시고 나 미치겠어. 영화 너무 잘해줘. 그치 그치.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워? 언니 갑자기 너무 변하니까 이렇게까지 빨리 하시는 거야. 그래 소고기 올 때 젖이 바짝 차려야 돼. 자. 아니 송이한테 대하는 게 너무 달라지니까 내가 살짝 두려워. 그래서 팀 사역자는 먼저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누구? 나의 전도의 짝.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거. 근데 아담이 여기서 실패를 한 거야. 하와를 제대로 세우는 걸 요걸 실패를 한 거지. 창세기 3장의 원인은 하와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난 거거든. 그치?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긴 하지만 사람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걸 완성할 거다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전도의 시작이다.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거.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신부교회로 자라나게 하는 거, 사역하는 거. 하나님 자녀 정도의 수준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청소년, 청년, 군사신앙으로 그지? 신부의 신앙으로 그 정말 변사또의 그 유혹을 넘을 수 있는 성춘향의 신앙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친구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친구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 자 구두 닦기도 보면 짝이 있어. 딱새도 기억인데. 아 딱새 기억이야? 너무 이상해. 응? 딱새 기억이야? 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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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는 거 딱새! 자 좋았어. 그러니까 딱새. 미안해. 자
직세와 딱세가 팀이 돼야 돼. 슈슈. 근데 혼자서 슈샴보 이렇게 하잖아. 그게 그 구두 닦기 저기를 슈샴보라고 얘기하잖아. 슈샤인보. 아 슈샤인보. 아 슈샤인. 아 슈를 깨끗하게 닦는 거. 슈 신발을 깨끗하게 빛나게 닦는 거. 슈샤인보 이렇게 했어. 자 지금 발견한 거. 그래서 뭐냐면. 찍어오는 사람. 저 이게 뭐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구두 닦아드릴게요 하고 이게 찍어오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닦는 사람. 그게 팀이 되어지면 이제 막 찍어오고 닦고 혼자서 이걸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어. 어. 우리 보험도 또 마찬가지야. 그냥 혼자서 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옆에서 거들어주면 너무나도 쉽지. 그래서 팀이 항상 돼야 되는데 자 찍새가 찍새만 하는 게 아니라 찍새 열심히 찍어오다가 보면 딱새와 함께 하다가 보면 찍새로 시작했지만 이 찍새가 뭐가 되어져? 딱새가 되어지지. 슈샴보이 멋진 슈샴보이가 되어지는 거지.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읽고 자취생활 3년이면 라면을 잘 끓이고 너도 선지자 전문가 엄마가 배워라. 찍새 딱새 무슨 새? 본인은 빡새대. 빡세는 뭐야? 일이 빡세다고. 진짜. 아 일이 빡세다고. 진짜 딱 들어와. 오늘 했다. 빡.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대로 똑같이 이거 하면 돼.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 사역 어떻게 했지? 선발 동행. 동거 모범 십자가 대인 분여 재생사.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다음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바로야 예수. 내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외울 때도 됐는데 맞아. 자 예수님의 제자 선발 어떻게 했다고? 선발합니다. 먼저는 선발을 하십니다. 모집이 선발하니 아니고 마주쳐야지. 어이 모집이 아니고 선발. 제자 세우는 비밀. 식 콜링. 어. 자 그렇지. 어중이 떠중이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선발. 워나 모집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무나 와. 내가 아쉬운 입장인 거지. 그렇지. 모집은 모집하는 사람이 아쉬운 입장이야. 어중이 떠중이 다 와라. 손님 구합니다. 그렇지? 선발은 뭐냐면 딱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요런 사람만 와. 대학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그 기준에 맞추려고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하게 됐지.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치? 선발을 하는 사람과 선발을 받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이게 프라이드가 느껴진단 말이야. 자,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데서 일단은 모집을 해놓고 거기서 어떤 그 뭐지? 이게 교육과정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너 이거 못 견디면 나가 이거거든. 근데 그 훈련을 막 다 받다가 보면 이때까지 훈련 받은 게 억울해서 못 나가. 못 나가. 맞아. 못 나가.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훈련 받은 게 억울해가지고. 누가? 자. 그치 뭐 이도저도 아닌데. 그치 선발. 뒤로는 못 가는 거야. 리크루팅. 너 나랑 함께 같이 갈래? 한번 툭 던져봐. 국어 하면 안 돼, 선발은. 맞아. 절대로. 맞아. 안 간다 그러면 그냥 내비둬야 돼. 그지? 선발. 진짜 선발 됐다. 선발 한 다음에 뭐 했지? 귀여워. 선발 한 다음에 제자들을 선발했어. 같이 당겨야죠. 나랑 같이 갈래?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함께 따라가더라. 동거. 같이 자고. 이론만 한 게 아니라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식구가 됐단 말이야. 식구. 너 이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그 다음에 현장에 함께 가면서 보여주지. 모범. 십자가. 어떻게 영접시키는지 어떻게 양육을 하는지 툭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즉석에서 대답을 해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줬지. 그치? 네, 그래서 모범.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자 이거 세금 이거 뭐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범을 보여주셨어. 자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 뭐지? 십자가. 너희들 나 따라오면 신세 조져. 오케이. 그게 뭐냐면 십자가 없어. 절도 없어. 근데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제자만 이 길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지? 구원이 필요하거든.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십자가가 끝나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뭐랄지 내 양을 먹이라. 맞음? 대인. 맡겨보는 거야. 대임의 발걸음이잖아. 예수님의 발걸음에 대임의 발걸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한번 시켜보는 거야. 내가 가야 될 자리에 일부러. 맞아. 언니가 내가 예전에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락방 사역을 하고 양육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훈련을 가야 될 시간표가 오게 돼요. 뭐 사바고 이렇게 훈련을 가야 될 시간표인데, 함께 늘 동행했던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번 주에 어떤 메시지를 할 건데, 네가 계속 나를 쫓아다녔으니까 응? 쫓아다녔으니까 요 메시지 갖고 여기 가서 이거 메시지 한번 해보라고. 근데 나하고 같이 동행을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가면 왜 왔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항상 동행해서 왔으니까 이 사람이 맞아, 혼자 가도 사람이 듣는단 말이야. 그렇지. 어, 그렇지. 띄워주는 거야. 몇 번 가다가 언니가 안 가고 그치? 이제 대타로 보내도. 자, 보험으로 말을 하자면 같이 늘 동행을 하니까 내가 하나를 띄워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내가 동행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하고 해가지고 이 연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대임은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6번은 뭐다? 분녀.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그 사역을 이제 맡길만 하니까 이제 아, 한 번 두 번 사역 해보니까 이 사람 할 수 있겠어. 네가 그래서 그 사람 어 네가 해 하고 이거요 네 거. 분녀.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재생산. 너희도 똑같이 요대로 해서 제자 세우는 거 해. 그래서 또다시 재생산이 일어난 거. 파송. 재생산. 여기 일어난 거.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응답이 없어도 가는 거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보여주는 거. 예수님이 그 길을 갔잖아. 그치? 네.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빠졌어. 전부 다. 지금. 이 시간표를 다 놓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카메라에 머리만 나오시는 누구 머리 치우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비밀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울 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교회 먼저. 그 건물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목사 필요하고, 성가대 필요하고, 사모님 노래 잘하는 사람, 피아노 잘 치는 사람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다 틀린 거야. 성경적으로는 한 사람을 내가 제대로 세워가지고 요대로 하고 나서 그대로 파송하고 하는 그 일을 하면 되거든. 이렇게 되어지면 이 과정에서 뭐가 태어나냐면 영적인 이상가족. 정말로 전도조직, 나의 전도 세트가 딱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 나의 영생의 그 뭐지 영적인 전도에 나의 그 가족. 천국 가족들이 아 얘가 나의 영적 이상가족이었구나. 미선이가 나의 영적 이상가족이었구나. 재범이가 나의 영적인 이상가족이었구나. 그지? 혜진이가 영적인 이상가족이었구나. 이게 드러난단 말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영적 이상가족이었는지 드러나겠어. 그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 만드는 거다? 방주 만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딱 세워진 거.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딱 세워지는 거.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지? 영적인 전도 팀의 만남을 위해서 반드시 부모를 떠나. 이 부모를 떠나, 이건 뭐냐면 내 육적 가족을 내려놓는 걸 얘기해. 지금 우리가 주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말에 1박 2일을 그지? 내 육적인 가족을 내려놓고 내 부모를 내려놓고, 또 부모는 또 뭘 뜻하지?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만남을 하려 그러면 너 나가 이렇게 돼 버렸잖아. 출교를 시켜 버렸잖아. 근데 이 만남을 안 하면 내가 이 출교 안 시킬게 이렇게 했는데 그 출교를 감수하고 우리는 바깥에서 하나가 되어졌지. 그게 필요하다고. 반드시 그 부모를 떠나. 그래서 이제껏 나를 지도해주고 사랑해주던 자들과의 영적 이별을 감수해야 이 만남이 되어지지. 그치? 내가 성진교회도 붙잡고 내가 이것도 붙잡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 가족을 떠나 이것이 정말로 되어져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다 진짜 버리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 얻기 위해서 내려놓은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야. 그치? 투자인 거지.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또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반대의 얘기를 하시잖아. 나와 복음을 위해서 니네 집 자매 형제 자매 어머니나 자식 내려놔 전토를 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현세에 있어서는 이 집과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분명히 그 마음을 돌려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 내려놓음 속에 박해의 그 응답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거는 자기를 우상 삼아서 내가 잘해주던 그 사람이 이순위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사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놓고 내가 주말도 반납하고 주중에 한 날도 뭐 저녁 늦게까지 밤새도록까지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좋아할 남편이 누가 있으며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으며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박해를 겸하여 받고가 반드시 오지만 내세의 영생과 또 이 생에 그 사람들의 그 뭐지 다시 100배로 얻는 그 마음을 얻는 그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뒤에 있는 자가 이걸 발견하고 먼저 딱 순종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먼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질 수도 있고 그치? 네, 지금 2시간 반인데 네. 요 뒤에 거를 하면 더 넘치게 되어져서 이게 40분 이상이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요까지 할게요. 요까지 네. 하고 요거 저기 내일 합시다. 네. 그럼 요 김원수 집사님 여기서부터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어요. 우리 기도는 미정이가 할까? 네. 미정이하고 준호가 하자. 준호가 왔다 갔다 많이 갑자기 했으니까. 나오니까 준호 자 그럽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영적인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가족들 제게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예배만큼 저희 가족들이 아무 탈 없이 불신앙도 없고 또 다 같이 모였는데도 누구 한 사람 모난 부분 없이 사랑으로 서로서로를 섬겨주고 바라보는 모습에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네. 주님 오늘 이 가정에서 마음 편하게 주님만 찬양하고 또 저희들 모여서 교제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영적인 대화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도 이 가정에서 귀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지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요즘에 성희 언니가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성희 언니 건강 좀 챙겨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때라도 좀 불신앙 덜하고
또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 편안하게 저희들 잠잘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늘 또 강제 식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좀 요즘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예배에 지키기 힘들고 신앙도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흑암 속에 사는 게 엄청 힘든 거란 걸 알아서 사단이 역사를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걸 몇 개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칼라 계속 체험할 때마다 콜라 냄새.